드실래요? 라면 끓여 드실래요? 굉장하거든요. 라면? 아, 여기서 라면 끓여 먹기 좀 그러니까 생라면 드셔야 되겠네. 요것은 네. 엉덩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. 왜? 아나콘다가 있으니까 여기다 놔 놓고 아 빡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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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콘다 박살 났어요. 안녕하십니까, 불만 고발의 전환기입니다. 제 옆에는 불만으로 가득 찬 귀뚱 옆에 회장 귀여운 똥땡이 이국주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 못해요. 지금 불만이 굉장히 굉장합니다. 예. 오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? 아, 뭐 여성분들은 또 공감하실 거예요. 여자의 생명은 뭐예요? 피부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피부가 더 좋아지려면 찜질방을 가면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갖고 제가 찜질방을 가봤어요. 갔더니 그 찜질 복이라는 것을 무료로 막 주더라고요. 네. 그것을 제가 또 한번 입어봤어요. 입어보니까 어떻든가요? 저 왜 파란색을 줘요? 네. 에? 제가 남자예요? 아니요. 여자는 원래 핑크색 주는 거 아니에요? 예. 아니, 제가 이것 때문에 정체성을 잃고 서서 오줌을 쌀 뻔했어요. 아, 무슨 말이에요 그게? 또 그곳에 갔더니 아, 이 수건 두 개를 또 무료로 막 주더라고요. 네, 수건 두 장이면 충분한데 뭐가 문제죠? 양쪽 다리를 싹 닦는 데 끝났어요. 네? 부족해요. 네. 아, 뭐 위에 남아있는 것은 뭐 이렇게 털어야 돼요? 아니, 뭐 이렇게 털어서 말려야 돼요? 털어요? 이렇게 털어서 말려야 돼요? 털지 마요. 아, 뭐 이렇게 털어야 돼요. 네. 디테일한 것은 뭐 드라이기로 뭐 말려야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굉장합니다. 아니, 남탕에 가면은 수건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막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여자는 왜 딱 두 개만 주는 거예요? 왜 차별하는 거예요? 그죠? 그렇잖아. 부족해요. 굉장합니다. 예예. 아, 나 이거 입었으니까 남탕 가서 막 쓰면 되겠네요. 예, 안 돼요. 네? 들어가면 안 돼요. 안 돼요. 공주 씨, 남탕 그거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볼 것도 없는 것이 꼭 무슨 말이에요? 예.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. 아, 무슨 말이에요? 볼 게 있는데. 아, 어디 가요? 직맨. 아니, 직맨한테 뭐 하는 거예요? 볼 것이 참 많아요. 여성 여러분들, 화려한 프로포즈 이런 거 꿈꾸시죠? 네. 저는 며칠 전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. 네.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면서 이 진주 목걸이를 또 해주더라고요. 네, 진주 목걸이 이쁘네요. 근데 뭐가 문제죠? 귀여운 척하면 없어요. 빼! 어디 갔죠? 빼! 여기 있었네. 아니, 거만하면 있어요. 네, 꽤 있네요. 근데 귀여운 척하면 없어요. 빼! 아, 어디 갔어 이게? 빼! 네. 이러면 없어요. 건방지면 있어요. 네. 굉장합니다. 이거는 흙 속의 진주가 아니고 살 속의 진주예요. 아. 아유, 그뿐만이 아니에요. 남자친구가 요 다이아 반지를 또 제 네 번째 손가락에 딱 껴주는데 걸렸어요. 저 안 들어가요. 굉장해요.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새끼 손가락 꼈는데 여기도 빡빡해요. 빡빡해요. 아니 그거야. 국주 씨 새끼 손가락이 굵어서. 이 새끼가. 이 새끼요? 아니 새끼 손가락이요. 아, 예, 예. 진정하세요. 굉장합니다. 알겠어요. 앞으로 여성들의 반지 크게 만들고 목걸이도 크게 크게 만들고. 개목걸이 정도로. 개목걸이로 만들라고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또 있어요. 예, 또 있습니다. 각자 집에 가시면 요 세숫대야. 요것은 다 있으실 거예요. 제가 한번 세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 똑같은데 뭐가 문제죠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냐? 중심을 못 잡아요. 굉장하죠? 네. 이것은 아침마다 세수하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얼차례를 받는 거예요. 얼차례요? 제가 얼차례를 받아서 다리가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. 네. 이것이 어떻게 여자 다리예요? 아나콘다지. 아나콘다요? 국주 씨,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. 솔직히 얘기하면 세수 못하는 이유 국주 씨 엉덩이 커서 그래요.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래 맞아요. 어머, 뭐, 저 때문이라고요? 예. 큰 엉덩이 때문에 살쪄서 그런 거라고요? 어, 이제 다이어트 진짜 해야 되냐?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요. 네. 이제부터요. 밥, 고기 안 먹고요. 붓기 빠지는 호박죽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거예요. 호박죽 다이어트. 이거 썰게 좀 큰 칼 좀 주세요. 큰 칼 없어요? 아, 큰 엉덩이가 있었지. 아, 안 돼요, 국주 씨. 안 됩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안 돼요. 국주 씨. 굉장해요. 예, 안 돼. 호박입니다. 호박이. 호박. 났어요. 호박. 호박. 그냥 박살 났어요. 호박입니다. 대단해요. 굉장해요. 와, 호박 터졌어요. 호박을 삶기만 하면 돼요. 예, 어디 갔어요? 냄비가 있는데 네. 양은 냄비는 또 찌그러져야 제맛이에요. 안 돼요. 그건 안 됩니다. 아, 안 돼요. 굉장합니다. 이건 냄비예요, 냄비. 야, 냄비가 설마, 설마. 설마. 오, 설마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굉장해요. 예, 예, 예. 주가 이러다가 살겠다. 아, 여기다가
라면 끓여 드실래요? 라면 끓여 드실래요? 굉장하거든요. 라면? 아, 여기서 라면 끓여 먹기 좀 그러니까 생라면 드셔야 되겠네. 네. 요것은 엉덩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. 왜? 아나콘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아, 빡장! 빡! 아나콘다! 아나콘다! 박살 났어요! 네, 굉장합니다! 네. 앞으로 빠른 소식 부탁드리면서 핫빡! 뭐 하시는 거지? 그래요. 아 연예인 오셨네요. 드세요. 적당히 하고 빨리 들어오세요. 드세요. 빠른 소식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데려와요. 이국지 씨 허벅지 한번 이국지 여기 다 허벅지 사이에다 대고 아 사이에 대고 참기 팔대기